스윙은 좋은데 비거리가 안 난다면 이것만 지켜주세요. 안녕하세요, 프로골퍼 이지덕입니다. 우리가 골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백스윙을 할 때 회전 운동을 해서 임팩트 이후에 또 회전을 하는 운동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렇지만 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손목의 역할은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갖고 그 힘을 공에 직접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이 손동작이기 때문에 이 손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 손을 이렇게 올렸을 때 위로 꺾였을 때 위로 꺾이는 부분, 이게 코킹. 좌우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힌지라고 하고 뭐 익스텐션이라고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손이 좌측 우측으로 돌아가는 거를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 조화롭게 적절하게 잘 섞어 써야지만이 비거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코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느 시점에서 코킹할 건지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코킹을 좀 이렇게 빨리 하면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약간의 컵이 생기세요. 이 손목의 꺾임이 이렇게 꺾이는 것 같다가 컵이라고 하는데, 이럴 경우 그냥 공을 임팩트 순간에 공을 치면은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. 그대로 치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나고 비거리에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코킹을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면 오버스윙도 되고, 오버스윙이 된 상태에서 내려올 때 코킹에 오히려 빨리 풀린 상태에서 치다 보면 뒷땅도 많이 나오고, 풀리면서 약간 스쿠핑 현상이 되면서 공이 굉장히 많이 뜨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힌지입니다. 힌지는 옆으로 꺾는 걸 힌지라고 합니다. 옆으로 꺾는데 이걸 과도하게 이제 꺾으면 체가 많이 다쳐서 왼쪽으로 가게 되죠.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이제 꺾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하고 약간의 코킹이 들어가서 힌지가 들어가면 요 리듬 엣지가 내 척추가 가고 이렇게 딱 같아야지만이 힌지가 정확하게 힌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 뭐 미국 선수들, PGA 선수들 보면은 브룩스 케카나 모리카와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 보면은 약간 클럽을 이렇게 손등을 약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요 말아서 이렇게 와야지만이 이 손목의 각도가 그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요런 모양으로 약간 기존에 어드레스 때보다 약간 디로프트가 된 상태에서 공이 임팩트가 되면은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요 동작을 할 때 느낌이 없을 때는 약간 이제 수건이나 걸레를 짜듯이 요렇게 하면은 요 왼손등을 좀 주목으로 해보세요. 왼손등에 요렇게 말듯이. 우리가 걸레 짜면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. 그래서 요렇게 말듯이 하면은 몸이 회전이 되면서도 요 말아주기 때문에 클럽이 인으로 오겠죠. 인으로 오기 때문에 방향성도 좋아지고 비거리도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온 다음에 돌리는 로테이션. 자, 이게 외회전이죠. 외회전을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원반 있죠.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자꾸 놀아줄 때 원반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원반 던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외회전 동작을 하면서 손등을 말아줘서 디로프트가 되면은 공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. 또 연습을 하는 방법은 약간 이제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에 체중 이동을 하고 체를 약간 기우는 식으로 기울였다가 이렇게 한 2초 정도 했다가 낮게 길게 이렇게 밀어내는 연습을 손목에 한번 느낌을 텐션을 느껴보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해보고 요걸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.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방향이나 비거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.